괴산군 불정면 세평리. 마을 안쪽에 아담한 학교가 보이죠? 20년 전에 문을 닫은 폐교입니다. 오랫동안 적적했던 이 마을에 몇 해 전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옛부터 시골 마을의 가장 좋은 자리에는 학교가 들어섰는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기에 좋다는 얘기죠. 학교 대신 생긴 캠핑장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캠핑장의 하루 구경 가보시죠. 호호. 토요일에 늦잠도 마다하고 캠핑장으로 달려온 가족들. 아빠, 엄마는 텐트를 치느라 분주하고 아이들은 마른 낙엽을 모아서 불을 피웁니다. 금요일 밤에 도착한 가족들도 많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모래놀이를 하고 개구쟁이들은 아침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브런치 메뉴는 도톰한 계란부침이 들어간 토스트. 캠핑장에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노는 거랑 여기 나와서 노는 거랑 엄마의 잔소리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때요? 안 달라지는 게 90%긴 한데 좀 적어지기는 해요. 아, 그래요? 저번에는 막 제가 혼났을 때 저녁 공부 막 캠핑 가서도 시킨다 그랬는데 까먹은 것 같아요. 잘 됐다, 그죠? 멋진 캠핑카를 몰고 온 가족도 있는데요. 막내 딸과 엄마, 아빠 단출하게 셋이 왔습니다. 요즘 아빠들의 버킷리스트에는 캠핑카가 들어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사실 주차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 분들도 막 항의 들어오고 그럴 텐데 어떻게 주차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고 항상 인사를 합니다. 그냥 누가 이거 싫은 소리 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위 그냥 이웃 사람들 그냥 얼굴만 마침 다 인사하고 이거 궁금해 조금만 궁금하실 것 같으면은 문을 활짝 열어서 들어오세요, 보세요. 아, 저 때문에 뭐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제가 항상 먼저 다가가고 그래서 한 10년째 됐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파트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개방적이고 너그러운 주인장 덕분에 캠핑카 내부도 구경합니다. 미국산 캠핑카라서 공간이 넓고 주방 가구도 큼지막합니다. 저기에는 또 샤워실. 뒤쪽에는 퀸 사이즈 침대가 있고요. 화장실과 샤워실도 여유 있습니다. 도착해서 짐을 풀기 시작한 가족. 아이들은 비눗방울 놀이에 빠져 있는데 아빠는 공주님들의 침실을 꾸미느라 무척 바쁘십니다. 막 캠핑카도 있고 트레일러도 있는데 예.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애들하고 놀 때 충분히 놀고 그 다음에는 둘이서 저렇게 크게 다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좀 즐기고 싶어서 그때 되면은 이제 집사람하고 예전에 애들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하는 추억 정도 곱씹을 수 있을 정도로 다니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금방 쪘어요. 그래서 깜짝 등장하신 괴산 군수님. 텐트마다 대학 찰옥수수를 나눠주십니다. 방금 전에 쪘는지 따끈하고 맛있어서 모두들 놀랍니다. 아이 군수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예, 여기는 어떤 일이세요? 예, 그때 아이고, 제가 기억하기에 찰옥수수 때문에 뵀었는데 오늘 여기 캠핑장에 무슨 일이세요? 캠핑하러 오신 복장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제 여기 오늘 우리 저 괴산 지역에 캠핑 오신 캠퍼들한테 감사하다고 우리 저 대학 찰옥수수 이거 좀 하나 맛좀 보시라고 드리려고 지금 왔어요. 오늘 김장도 하신다 그래서 김장 체험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좀 같이 좀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아, 김장도 해요 여기서? 네, 오늘 김장도 하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럼 이거는 제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 드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핑장에서 수십 가족이 한꺼번에 김장은 정말 진풍경이겠네요. 게다가 손두부와 막걸리도 있고 가마솥까지 걸었습니다. 캠핑장에서 어떻게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된 건가요? 저희 2018년도에 처음 하게 된 김장 캠핑은요.
저희 캠퍼 한 분 한 분들이 많은 의견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체험도 하고 아이들과 그리고 더군다나 이 괴산의 청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추나 고춧가루 등을 활용해서 국내산 재료로 만든 김장 체험을 하면서 또 의미 있게 지역에 계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나눔 행사를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모두 54가족이 신청했는데요. 캠핑장 측에서 절인 배추와 양념을 준비했으니까 잘 버무려서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보다 바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집, 저 집 둘러보며 개인 지도를 해주시는데요. 세평리 최고의 손맛을 자랑하는 주부님이십니다. 소금에 절였어도 이쪽은 싱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념을 이 안쪽으로다가 좀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이파리 쪽은 발라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양념이 더 잘 스며들어요. 안쪽부터 넣어야 되군요. 네. 다른 가족들도 배운 대로 잘 담갔을까요? 순찰에 나섰습니다. 아니 이거 김장 하면은 뭐 우리 식구들 먹을 거예요? 아니면 또 누구 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드릴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요? 네. 이유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김치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그 정성에 보답이라도 해야 될까 싶어서요. 아이고 다 컸어요. 다 컸어. 김치통이 여러 개? 정말 대가족인가 봅니다. 얼마나 담그시려고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저희는 저희 같이 캠핑 다니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네. 세 팀이서 오늘 50kg를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가지고 뭐 캠핑 다니면서 같이 먹고 뭐 노인분들한테 기부할 수 있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애기가 마이크를 좋아하네. 네. 마이크 잡았다. 아나운서 될 거예요. 군수님은 어디 계시나 했더니 꼬마 친구한테 비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네. 이 계산하면 옥수수도 유명하지만 네, 네. 또 이 절인 배추도 유명하잖아요. 아, 그럼요. 예, 어떤가요? 우리 계산군에서 이제 이 배추를 절여서 하는 걸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제 개발을 해서 하는데 이 절인 배추를 할 때 소금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안에서 나는 소금을 갖다가 우리가 이 3년 동안 보관하면서 간수를 싹 뺀 그런 천일염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우리 절인 배추가 맛이 있고 우리 군에서 이제 이 절인 배추를 잘 전국적으로 특화하기 위해서 우리 박스 전용 박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덧 대부분의 가족들이 김장을 담갔습니다. 괴산군은 중고랭지라서 배추 생육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고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짜지. 네, 오늘 김장 체험 나눔 행사에 여러분들이 기부하신 소중한 김장으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포기 가운데 한 포기를 나누어 드릴 뿐인데 마음이 참 푸근해집니다. 돼지고기 수육 등장에 환호성이 터지네요. 김장 담그면서 수육 생각만 하셨나 본데요. 수육 한 점에 배추잎 하나 말아서 한 입 가득! 정말 기대됩니다. 따님이랑 아빠랑 주거니 받거니 아이고 꿀 떨어집니다. 아드님도 푸짐하게 한 입! 입 벌리고 하염없이 기다렸더니 결국 주시더군요. 저 손 깨끗합니다. 저도 하나 먹어봐야지. 야, 역시 맛있는 김치 얘는 또 수육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네요. 역시 괴산 배추가 네. 밀푀인 같습니다. 아 그죠. 네. 자 아버님도. 네. 아 그. 아이들이 김치 두 상자를 들고 캠핑장을 나섭니다. 세평리 경로당으로 향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가 봅니다. 아이들의 표정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핑장에서 김치를 담궜는데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반겨주시니 아이들도 즐거워합니다. 특별한 김치 선물.
고갱이 하나 뜯어서 맛을 보시네요. 아유 맛있어요. 아유 이게 맛있어요. 아유 아주 너무 맛있어요. 아유 맛있어. 우리 친구들이 담가서 가져온 거예요. 아유 고마워라. 아유 고마워 고마워. 처음 뵙는 할머니들의 손을 덥석 잡아주는데요. 각박한 요즘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이들입니다. 장작을 지피는 걸 보니 쌀쌀해지는 모양입니다. 텐트 위로 연통이 보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네. 여기는 딱 보니까 네.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네. 아, 난로가 있어서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텐트 안에 난로를 떼어도 될까요? 아, 이거 난로는요. 화목 난로이기 때문에 펠렛이랑 같이 겸용으로 쓰는 거라 일반 등유 난로나 석유 난로보다 일산화탄소에 적게 노출된 난로이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떼어도 충분히 안전한 난로라고 생각해서 떼고 있습니다. 아니 복고풍의 랜턴과 라디오까지 아날로그 감성이 충만한 주인장이십니다. 늦가을의 정취를 호젓하게 만끽하고 여럿이 모여서 즐기기도 합니다. 캠핑은 자유 그 자체입니다. 나는 왜 캠핑을 하는가? 일단 캠핑을 하면은 힐링이 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하는 거죠. 캠핑은 네모이다. 네, 캠핑은 화장실이다. 예? 네. 이유가요? 일단은 스트레스 받는 업무 보다가 보니까 일단은 안 오면 불편해요. 그냥 속이 불편하죠. 아... 머리를 비우고 싶어서 와서 이제 그냥 불멍하고 예,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털고 자고. 예. 해지는 서쪽 하늘을 배경 삼아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았습니다. 캠핑장 대표님, 참 여러모로 신경 쓰셨네요. 오늘의 캠핑 일정은 하루가 꽉 찼습니다. 청주 지역의 직장인 밴드 먹태 펑크. 일상생활이 펼쳐지는 거리가 그들의 무대라고 합니다. 더 짙은 어둠이 내리면서 공연 분위기도 무르익어 가는데요. 캠핑장에서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추억을 공유하는 게 친구라고 했던가요? 많은 친구를 얻은 캠퍼들의 캠핑 이야기, 밤이 깊도록 그칠 줄 모릅니다. 캠핑의 멋과 맛을 아는 사람들의 하루를 관찰했는데요. 캠퍼들이 자연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유와 배려를 발견했습니다. 밖에서 노는 즐거움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캠퍼들의 바깥 생활, 아웃도어 라이프를 지지합니다.